축제가 취소되면서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던 산철어가 가공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산철어 통조림을 비롯한 가공식품 1차분 생산 물량이 모두 판매됐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자입니다. 예전 같으면 관광객으로 가득 찼을 화천 산천어 축제장. 코로나19로 축제는 취소됐고 산천어는 고스란히 재고가 됐습니다. 선물 세트를 포장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산천어 살코기 캔과 묵은지 조림, 반건조 산천어를 담은 선물 세트. 설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세트 3,400개가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아침에서부터 9시 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그래도 마음이 기뻐요. 전국으로 다 시판이 되고. 축제가 취소돼 남은 산천어는 77톤 정도. 처음에는 판로가 막막해 산천어를 땅에 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천어를 이용해 가공식품을 개발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통조림과 어묵 등이 출시됐습니다. 백화점과 홈쇼핑, 인터넷 판매로 66톤을 처리했습니다. 들지름에다 튀겨가지고 간장 소스 해가지고 해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서 저희도 또사 먹고 또사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에 화천군은 나머지 10톤 안팎의 산천어로 2차 가공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판매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산천어 살코기 캔, 산천어 통조림을 추가로 더 만들어서 세계 3대 겨울 축제로 꼽히며 전국을 넘어 세계에서 관광객을 불러모았던 화천 산천어 축제. 산천어는 이제 축제 상품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화 소재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